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다가 담장을 허물면서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겁니다. 벽을. 이 벽이 평화의 벽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때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린 걸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해놓은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남북도 빨리 좀 통일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찍어봤습니다. 아, 여기 찍었기 제가 보니까 어쩜 이렇게 귀엽게 잘생겼나. 자, 뒷장을 한번 넘기면 또 빨간색으로 티를 입어봤습니다.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? 아, 이것도 참 귀여워. 내가 봐도 깨물어주고 싶어. 자, 앞장을 한번 보시면 아, 이건 좀 남자답게. 아, 이거 제가 봐도 이건 이게 멋있어서 저는 원래 흰색으로 옷을 모자까지 다 안 쓰는데 한번 이렇게 옷을 맞춰서 했는데 아, 네 집 강사인지 몰라도 참. 88 올림픽 국민기념 생활관의 강사 손님이었습니다. 자,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사진들이 좀 협찬해주는 것도 있고요. 그다음 뒤에 보면 푸른색으로 파란 엉구석 포즈로 어쩌면 이렇게 참 취할까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. 뒤에 가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옷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색 컬러로 사진들이 있고요. 이렇게 노란색 티를 입고 왔고요. 그다음 한 장 넣으면 마지막은 우리 김현진 강사하고 가운데 넣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. 사진을 전화로 이쁘게 찍었는데요. 매번 찍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찍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, 우리 선생님은 참 열심히 사진 찍는다 하고 칭찬해줘요. 제가 스마트폰을 잠깐 한번 우리 실장님 한번 갖다 주시면 제 폰을 갖다 주시면 여러분 이번에 하나 자 교재를 이 뒤에 있어요. 뒤에 보면 맨 위쪽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. 맨 위, 뒷장에 맨 여기 보이세요? 네. QR코드. 요거 앞장에 밑에 QR코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송가호가 방법을 뭘까 바꿨냐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찍어요. 그럼 QR코드가 나온다. 그러면 송가호가 배워야 할 노래가 여기에 뜨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첫 번째 배울 노래가 뜹니다. 홍진영의 오늘 밤에 여기를 찍으면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 속에다가 배울 노래를 넣어놓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홍진영이 춤추는 게 유튜브가 떠요. 여러분 이걸 찾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한다? 나오죠? 홍진영 노래. 자,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QR코드를 여기다가 갖다만 대면 배워야 할 노래 이번 주 노래가 뜹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라고. 음악으로도 듣는 것도 좋지만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. 자, 여기는 배워야 할 노래들이 들어있고요. 앞장을 찍으면 송가호가 만들었던 작품들이 동영상이 뜹니다. 해서 여러분이 뒤 앞뒤로 자녀들한테 가서 예, 이 QR코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찍어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유튜브가 뜨게 되어있어요. 아셨죠? 자, 요번에 한번 바꿔봤습니다. 여러분 도움 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.